내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긴데 여기가 지금 남자분들이잖아요. 네. 여자가 둘이 앉아 있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떠주면 누가 봐도 연인이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유, 잘 먹겠습니다. 드릴게요. 아, 예, 예. 제가. 내가 먹었으니까. 아, 떠줄 수 있지, 그거 뭐 어려워, 그거? 아니, 손이 없어, 발이 없어. 아니, 와이프가 있는데 왜 떠줘? 아, 저렇게 다 해주시는 거 아, 그건 뭐? 매너가... 매너거든요, 사실은. 네. 외국에서 매너고. 그걸 절대 이쁜 눈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. 그것만 하면 괜찮게요. 이렇게 모아보면 자기가 안 쓴 포크라고 탁 찍어서 입에도 넣어줘요. 남자한테도. 내가 쉬는 공간이 내 집이잖아요. 나도 아무렇게나 퍼지고 싶고 이런데 느닷없이 전화 한 통화 없이 손님 모시고 요즘에도요? 네. 그럼 저는 팔딱팔딱 떠요. 얼굴도 엉망이고 머리도 안 감고 아니 집에 있는 반찬에 있는 맨날 이래요. 손님이 아니잖아요. 그냥 부담스러워 어떻게 사람 자기는 손님이 아니지만 나는 손님이잖아. 아유, 어느 날은 떠요. 요만한 애껴 드려도 될 거예요. 어느 날은 떠요. 요만한 애껴 드려도 될 거예요. 얘는 또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재워야 되는데 그래서 걔는 그렇지 광주에서 있었잖아 전라도 고등학교 때? 여름방학 때? 방학 내내 있어요 방학 내내 있어요 전라도를 못 내려가니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게 친척이 아닌 거죠? 아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친척 많지도 않아요 직계밖에 없어서 여자들이 와.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. 와, 선배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면은. 그럼 걔를 데리고 들어오잖아요. 무슨 치 봐야 되잖아요. 애들을 다 씻겨. 전화 한 통화 안 해요, 일부러. 다 씻기고. 전화하면 뭐라고 할까 봐. 재울 때까지도 다 자기 신경 안 쓰게. 그러니까 아침만 우리 애 엄마가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럼 내한테 또 애들. 뭘 아침만 해줘. 그래갖고 또 차에다 태워갖고 방송국을 나 누판대요. 걔를 데리고 가요. 와, 대박. 방송국 구역까지? 어떻게? 모르는 애들인데? 아, 짜증나. 구경시켜줘야지, 또 방송국. 그리고 방송국을 다 구경시켜준대요. 사진 찍어줘야지. 그러면 애가 가다가 그냥 가요? 멀미 나요. 빵 사주세요. 화장실 가요. 화장실 가야 돼. 해줘야지. 저 사람 사인 받아주세요. 이러면 난 지금 대본을 외우고 난 녹화할 것도 지금 피곤한데.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. 저분들도 이해 안 가고. 저분들. 자기가 마방을 하잖아요. 그러면 아마. 말 한마디씩 주실 것 같아요. 말 한마디씩. 다 정답이다. 네. 근데 그래서 그 신문장을 안 하는 거예요. 말 줄까봐?